건강과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건강할 때 챙기세요. 건강한 과학, 건강과학. 바이러스 대 박테리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아주 작은 존재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1. 흑사병 2. 콜레라 3. 천연두 4. 장티푸스 5. 결핵 답은 천연두입니다. 흑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은 모두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이고 천연두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또 무생물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애매모호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RNA나 DNA와 같은 유전물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캡시드라는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진 초간단 구조인데요. 딸랑 유전 정보의 보따리일 뿐 그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는 아예 없는 셈이죠. 따라서 혼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고 다른 세포의 공장을 빌려야 자손을 증축할 수 있는 절대 기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포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바이러스는 해킹툴이 내장된 USB 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아주 위험한 얌체족인 거죠. 바이러스는 원래 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세포든 컴퓨터든 다른 시스템에 독을 퍼뜨리는 존재인 겁니다. 세균 또는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로 세포 내에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보다는 무한히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현미경을 발명한 네덜란드의 레이우엔후기 1676년 처음으로 관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테리아라는 이름은 그 모양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 작은 막대기라는 뜻의 박테리온에서 비롯됐습니다. 세균 하면 바이러스처럼 뭔가 해로울 거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병원성 박테리아뿐입니다. 우리 몸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르는 엄청난 수의 미생물 군집이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인체에 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주는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크기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30에서 300 나노미터,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세균이 대략 10배에서 100배 정도 큽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가 평균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 세균과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니 세균과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인체의 평균 크기 세포와 비교해보면 바이러스는 세포 하나 속에 1000마리 정도를 일렬 횡대로 세울 수 있고 세균은 1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를 정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대량살인마 또는 특급 킬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러한 연쇄살인범을 좀 재미없게 A급 병원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천연두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베스트균, 탄저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좋게 바이러스 둘, 세균 둘이 포함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엄청난 감염 속도와 무지막지한 치사율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사회적 공황 상태를 유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량살인마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연코 천연두와 흑사병이 쌍벽을 이룹니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잔혹하게 죽인다는 점에서도 둘은 비슷한데요. 천연두는 20세기에만 3억 명 이상을 죽였고 흑사병은 14세기에만 어림잡아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 당시 세계 인구를 절반 가까이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우주의 어디선가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모양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역사는 거의 기원전 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979년 완전 박멸이 선언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바이러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페스트균의 시작은 모호하지만 1346년 몽골군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을 공격할 때쯤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속설에 의하면 당시 몽골군은 흑사병에 걸린 자국의 병사들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도성 안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최초의 세균전이라 할 수 있고 이때 성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유럽 흑사병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흑사병은 천연두가 박멸된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비록 극소수긴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급 킬러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탄저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연두나 흑사병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아니지만 가공할 살상 능력으로 가장 강력한 생물학 무기로서의 잠재력과 함께 인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까지 감염시키고 마비시키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1976년 중앙아프리카 에볼라강 인근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여러 차례 유행했고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당시 치료를 위해 파견된 881명의 의료인들 중 512명이 사망한 사건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1987년 로빈 쿡의 소설 아웃브레이크와 1995년 동명의 영화 아웃브레이크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모델로 삼았고 2009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 등장하는 엠마뉴엘 바이러스도 그 증세가 에볼라 출혈열과 비슷합니다. 영화 제목이 박쥐인 건 사실 주인공이 뱀파이어가 되어 흡혈 박쥐처럼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한 것을 생각하면 우연치고는 재밌는 우연입니다. 탄저병은 그 이름부터가 괴이한데 탄자는 석탄, 저자는 종기 혹은 부스럼을 뜻합니다. 그래서 탄저란 환부가 석탄처럼 검게 썩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탄저병은 기원전부터 기록됐던 감염병이지만 발생 빈도가 드물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다가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탄저균을 이용한 대량 살상 무기의 연구를 진행했고 일본의 악명 높은 731 부대가 이를 최초로 성공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감염병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질병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일명 백색가루라 부르는 탄저병을 우편물에 넣어 희생자들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이 테러로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잔혹한 살인마들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박테리아 중에서 해로운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독이라는 흉악한 별명을 가진 바이러스 중에서도 좋은 놈이 있을까요? 먼저 인간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인데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니 착한 바이러스라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증식시킬 수만 있다면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입맛이 모두 다른 것처럼 유난히 암세포를 선호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한 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입니다. 생김새도 정말 이상하죠? 생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작은 전자 부품처럼 생겼는데 놀랍게도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세균을 나타내는 박테리움과 먹는다는 뜻의 파지를 합쳐서 이름 그대로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몸집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실제로 잡아먹는 건 아니고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아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며 파지에 감염된 세균은 파지에게 속수무책으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좀 낯설지 몰라도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쪽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계에서 가장 큰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작은 세계에서는 태고적부터 바이러스가 어떻게든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쪽으로 진화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박테리아에 대해 천적인 박테리오파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있는 곳이면 박테리오파지도 있다고 봐야 하며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대 박테리아의 대결은 바이러스의 한판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놀라운 박테리오파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항생제 대용으로 쓰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세균을 죽인 것처럼 이 역시 바이러스로 박테리아를 때려잡는 EEJ의 전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계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기준일 뿐, 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적 편견을 버리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할 듯 싶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우리보다도 아득히 먼저 태어난 존재, 그래서 생명의 출발선과도 맞닿아 있고 그 척박하고 단조로운 세계에서 지금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생명계를 일군 작지만 위대한 개척자들이니까요.